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. 무인 점포가 늘어난 만큼 비양심 손님의 만행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. 이번엔 어린아이까지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.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아이스크림 값으로 돈 대신 종이 넣는 아이입니다.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키오스크 지폐 투입구에 종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. 색깔이 하얀 게 아무리 봐도 돈은 아니죠. 심지어 종이가 잘 들어가지 않자 아이는 주변에 있는 영수증을 주워 지폐 투입구에 넣으려고 합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점포 점주가 공개한 영상인데요.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글쓴이는 아이스크림 한 개 훔쳐가는 것보다 키오스크가 고장날까 봐 더 떨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또 주말에 CCTV를 돌려보다가 종이를 넣은 아이가 그 뒤로도 네 번이나 더 왔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일단 사진을 붙여놓으려 한다고 덧붙였는데요. 누리꾼들은 넣는 척만 하는 건 봤어도 이런 건 또 처음. 부모님 찾아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. 아이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